광주은행 새 행장 내정자가 이달 안에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행장은 광주은행 민영화와 맞물려 내부 승진자가 나올지 아니면 우리금융 출신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황성철 기자입니다. 광주은행 행장 추천위원회는 이번 주에 1차 컷오프를 통과한 5명의 후보에 대해 개별 면접을 실시해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합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광주은행 출신과 우리금융 출신의 이 파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의 분리 매각과 관련해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새 행장 후보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은행 출신 행장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광주은행 노조와 광주상공회의소 등은 지역 정서를 잘 아는 광주은행 출신의 행장 선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 민영화를 위해서는 그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지역민과 지역 경제를 대변할 수 있는. 광주은행 민영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민영화 전담 지원 태스크포스트 팀을 발족해 재무와 회계, 법률 분야의 전문가들로 매각 작업을 지원합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